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이의 알고리즘 5분만의 이야기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트의 자존심, 퀵소트입니다. 저도 빠른 거 참 좋아하는데요. 바로 알아볼게요. 렛츠고! 본격적으로 퀵소트에 들어가기 앞서 전격 선언합니다. 이 영상은 5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퀵소트는 정렬계의 전설까지는 아니고 레전드급 정도. 같은 엔로그 N이라도 급이 있다 이거예요. 머지소트와 같은 디바이드 앤 컨쿼 분할 정복을 이용하고요. 또한 퀵소트를 크게 놓고 보면은 피봇을 정한 다음에 이 피봇의 위치를 확정시켜가면서 정렬이 이루어지는데요. 앞으로 이 피봇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할 텐데 처음에는 이 단어만 들어도 아 어려워 안 해 하실 텐데 피봇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감이 중요해요. 이 퀵소트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퀵소트는 존엄합니다. 그 존엄성에 대해서 많은 인정을 받았고 여러 변형된 형태가 있죠. 그 변형이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피봇 때문인데요. 어레이를 받으면 정렬을 하기 전에 무슨 기준인지는 일단 몰라요. 근데 그 기준점인 피봇을 잡아야 되는데 정렬을 할 때 뭐 얘보다 크니 작니 해야 되는데 일단 얘가 있어야 그 비교를 하겠죠. 그 기준을 어디로 누구로 잡냐에 따라서 같은 퀵소트라도 큰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퀵소트의 종류에 따라서 항상 맨 왼쪽 혹은 맨 오른쪽 혹은 중앙을 피봇으로 선정하는 퀵소트가 있고요. 제일 대중적이죠. 왜냐면은 기준 선정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연산이 없기 때문에 그 속도를 단축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퀵소트가 N제곱으로 동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매번 피봇을 선정할 때마다 랜덤하게 피봇의 위치를 결정짓는 퀵소트가 있습니다. 뭐 좋은 피봇을 고를지 나쁜 피봇을 고를지 운에 맡기는 거죠. 평균적인 퀵소트의 속도를 보여주겠죠. 유명한 방법이에요. 이 위에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퀵소트에서 피봇을 선정하는 방식이지만 이 피봇 선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피봇을 멀티로 두니 뭐 듀얼 피봇을 두니 많은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퀵소트의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퀵소트의 예시 화면인데요. 눈여겨보실 점은 4단계로 나누어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범위를 잡고요. 기준점이 될 피봇을 선정을 합니다. 예시에서는 그냥 맨 우측 엘레멘트가 피봇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유격 에디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측 선두 기준. 기준을 잡고 범위 내에서 엘리멘트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는 게 끝난다면은 갑자기 피봇이 중간으로 위치가 스왑이 되고요. 범위, 기준, 비교, 스왑 이 네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코드로 들어가 볼게요. 이 분할 정복 퀵소트의 이 전체적인 동작 이해를 위해서 분할 쪽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보다 복잡한 코드는 역시 이 저의 시어너로 코딩하기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맨 오른쪽 피봇을 잡는 영상과 랜덤하게 피봇을 잡는 영상 두 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영상들에서도 뭐 누아르 나오고 뭐 서열 정리 나오고 아주 살벌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드 분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퀵소트 함수의 파라미터는 세 개를 받네요. 정렬될 어레이와 왼쪽 위치인 레프트 그리고 오른쪽 위치인 라이트를 받네요. 그 다음에는 모든 재개함수가 그렇듯 엑셋 컨디션 종결 조건문이 보이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입장을 해봅니다. 이 조건문은 머지소트의 조건과 비슷하죠.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아야 들어온답니다. 이 조건문에 못 들어오려면은 L과 R이 같거나 커야 되는데 그 경우는 퀵소트를 진행 중 계속 분할이 되다가 L과 R의 위치가 똑같아질 때 즉 엘레멘트가 하나밖에 없어야 끝이 나는 조건문입니다. 이제 파티션이라는 함수가 나와요. 이 시뮬레이션은 코드가 없는데 분할과 정복 중에 정복 부분을 담당하는 함수죠. 뭔가 분할하기 전에 정복부터 해주는 거 보니까 초기 어레이를 만져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 파티션도 현재 어레이와 레프트, 라이트의 위치를 받네요. 잠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되면은 일단 받은 어레이에서 맨 오른쪽 엘레멘트를 피봇으로 선정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퀵소트는 피봇을 항상 맨 오른쪽 엘레멘트를 선택하는 퀵소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i 값은 레프트보다 하나 전 위치에 두게 됩니다. 이 i는 여기에다가 일단 두고 실제로 사용될 때 뭐 하는 애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루프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은 j라는 애가 어레이의 맨 왼쪽 엘레멘트를 잡고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는 맨 오른쪽의 엘레멘트를 피봇으로 정했으니까 피봇 하나 전까지의 영역을 잡네요. 이 주황색 부분이겠죠. 이 주황색 어레이에 대해서 어떤 걸 작업을 하나 본데 어떤 작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루프를 돌면서 피봇으로 설정된 맨 오른쪽에 있는 엘레멘트보다 작나를 물어보게 되네요. 저희 어레이에서는 J가 가리키는 70은 피봇인 40보다 크니까 조건문에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J가 증가를 하겠죠. 한 칸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 엘레멘트인 20은 4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조건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if 안에 들어왔더니 i를 먼저 증가시키네요. 마이너스 1번 포지션에 있던 i가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i와 j의 스왑이 이루어집니다.
20은 피봇인 40보다 작으니까 일단 왼쪽으로 몰아두는 기분이 나기 시작하죠.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20과 70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고요. 이 if가 종결이 되고 j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엘리멘트인 50은 피봇인 40보다 크니까 못 들어옵니다. 이 넘어가게 되고 10은 40보다 작으니까 조건문 안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i가 증가가 되고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i와 j의 위치를 스왑합니다. 여기서는 10과 70의 자리가 바뀌겠죠. 슉!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은 i가 어레이 안에서 피봇보다 작은 엘리멘트의 개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 j가 증가하고 30에 옵니다. 조건문을 또 테스트를 한번 할 텐데 30도 40보다 작으니까 조건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i가 증가되게 되고 j와 i의 스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j의 위치가 피봇 하나 전까지 루프의 종결 컨디션이 왔어요. 빠져나가 볼게요. 그리고 루프를 빠져나왔더니 마지막으로 스왑이 한번 이루어져요. i의 한 칸 오른쪽과 피봇이 위치한 아래 위치에 있는 엘리멘트를 스왑하는 코드네요. 그러면 70과 40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어레이가 어떻게 됐나 살펴보게 되면은 i의 위치를 보면은 피봇이었던 40보다 작은 숫자의 개수를 알려주니까 2번 위치에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야, 여기까지가 40보다 작은 애들이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 플러스 1의 위치를 리턴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어서 피봇 역할을 했던 40의 기준으로 자기 왼쪽에 있는 애들이 정렬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신할 수가 있는 거는 적어도 이 피봇이었던 40 왼쪽에 있는 애들은 나보다 작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나보다 큰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40의 최종 위치가 확정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40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티션 함수가 한번 들어올 때마다 한 개의 엘리멘트의 위치를 확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 플러스 1의 위치를 리턴해주게 되는데 i가 피봇보다 작은 엘리멘트들을 추적하는 애니까 i 플러스 1은 피봇의 위치를 리턴해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파티션이 한번 돌았고 피봇의 위치가 p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신을 부르는 재귀함수 호출하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어떤 걸 넘겨주냐면은 어레이와 왼쪽 끝 좌표 l 그리고 오른쪽 끝 좌표로는 p-1 피봇의 하나 전 위치를 보내주게 되고요. 이 얘네들이 40보다 작은 애들인 건 확실한데 그 안에서 정렬이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이 사이즈 3의 어레이를 다시 퀵소트로 보내서 맨 오른쪽을 피봇으로 잡고 다시 정렬이 이루어지겠죠. 언제까지 가냐면은 엘리멘트가 하나 될 때까지 분할되어서 정복이 될 때까지 계속 퀵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레프트 부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밑에 퀵소트는 어떤 걸 보내주나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피봇의 위치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40은 건들 필요가 없고 P+1 피봇의 한 칸 오른쪽부터 R까지 맨 오른쪽 끝까지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 퀵소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 애들이죠. 그러면은 이 퀵소트는 파티션을 한번 들어간 다음에 얘보다 작은 왼쪽 어레이에 대한 재귀함수 얘보다 큰 오른쪽 어레이에 대한 재귀함수를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아까로 다시 돌아와서 이 퀵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레프트 값은 L이고요. R 값은 P-1까지 피봇 바로 전까지 이 새로운 어레이가 퀵소트 함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초록색의 최초 진행 방향은 저기서 누가 깨우기 전까지 멈춰있게 되고요. 이 새롭게 만들어진 노란색 어레이를 정렬해줄 화살표가 하나 더 생기게 되겠죠. 아까 했던 프로세스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노랑이가 조건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조그만 어레이는 L은 0, R은 2니까 조건에 맞습니다. 들어와요. 그리고 파티션 함수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조그만한 어레이도 정복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와 동일하게 파티션을 한번 다녀오게 되면은 맨 오른쪽에 30을 피봇으로 잡고 30보다 작은 애들을 왼쪽으로 둔 다음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sub array가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i는 1번 엘리멘트 위치에 가 있겠죠. 이렇게요. 슉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i 플러스 1을 리턴해주게 됩니다. 어레이의 2번 위치를 리턴하겠죠. 30이 피봇이었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파티션이 진행이 되었고 또다시 피봇이었던 30의 위치가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노랭이가 깨어나서 진행이 되면은 자기 자신을 부르는 곳으로 다시 올 텐데 30의 위치는 확정이 되었지만 나보다 작은 왼쪽 애들은 개수만 셌지 얘네들이 정렬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L값부터 P-1까지 조그만한 어레이를 퀵소트로 보내게 됩니다. 이 파랑이들이 되겠죠. 다시 파랑이의 화살표가 생성이 되었어요. L값은 0번째 자리이고 R값은 P-1 1번 자리에 어레이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파랑이가 다시 두 개 이상의 어레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조건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L은 0이고 R은 1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습니다. 다시 정복대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파티션 함수로 다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는 피봇으로 선정된 10이 J의 위치에 있는 20보다 작으니까 이 조건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바로 내려와서 스왑이 일어나게 될 텐데 i 플러스 1과 r이 스왑이 되면은 이렇게 10과 20의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 어레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피봇의 위치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파랑이가 또다시 자기 자신을 부르는 구분에 왔어요. 이때는
얘의 위치가 확정이 되게 되죠. 그 다음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함수에 다시 오게 됩니다. 이 간단한 어레이인데도 재기함수가 꽤 복잡하죠. 그러면 다시 20의 위치가 확정이 되었는데 20보다 작은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정렬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시 L인 0번째 어레이부터 P-1까지니까 0번째 어레이까지 또 퀵서트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퀵서트의 조건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L도 0이고 R도 0이니 이 조건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검정색 어레이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가 확정이 된 거죠. 이 다음에 검정색 어레이를 보낸 얘가 눈을 뜨게 될 텐데 다음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밑으로 넘어가겠죠. P+1부터 R까지 오른쪽 어레이를 만드는 시도를 해요. 이렇게 오른쪽 어레이를 만들게 될 텐데 함수로 넘겨준 L은 P+1, 2이고 R은 1이에요. L이 R보다 크니까 이 조건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럼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노란색 화살표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오른쪽 어레이를 만들 텐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으니 소멸이 될 것이고요. 드디어 최초로 왼쪽 애들을 보냈던 40이 깨어났습니다. 아, 내가 깨어난 것을 보니까 적어도 내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정렬이 되어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초의 피봇이었던 40의 오른쪽 애들에 대해서 다시 퀵소트를 호출하여서 저희가 했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P+1이 어레이의 왼쪽이고 R이 오른쪽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저희가 진행했던 걸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루프가 종료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정렬이 된 어레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재귀함수가 이 동선을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은 멈췄다가 진행되고 멈췄다가 진행되고 꽤 복잡해져서 제일 좋은 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코드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천천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분할 정복인 퀵소트는 당연스럽게도 분할 과정과 정복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동작을 크게 구분 지으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번 최초의 피봇을 잡은 다음에 피봇보다 작은 숫자는 다 왼쪽으로 큰 숫자는 다 오른쪽으로 보내놓은 다음에 파티션 함수죠. 그 다음 피봇보다 작은 왼쪽 그룹에 대해서 퀵소트, 깨어나면은 피봇보다 큰 오른쪽 그룹에 대해서 퀵소트, 이렇게 세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퀵소트는 초기에 피봇을 어떤 엘리멘트로 정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퀵소트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랜덤, 뭐 미디안, 맨 오른쪽, 맨 왼쪽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 퀵소트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평균과 가장 좋은 상황일 때 n log n이고요. 가장 나쁜 상황에서는 n2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어레이인지 피봇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worst case가 나오는 거는 어레이가 이미 정렬이 되어 있을 때 맨 뒤나 맨 앞 엘리멘트를 피봇으로 잡는다면은 재귀함수의 깊이도 가장 깊어질 것이고 모든 엘리멘트에 대해서 비교도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n2의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n log n sort보다 빠르게 동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귀함수가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설명하기가 꽤 까다로웠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간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건희의 퀵소트 5분 만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